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3번 밑줄 엇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고1 2006년 3월 21번이었어요. 자,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장의 기초, 꿀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얘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은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거는 주어를 잘 찾고 거기에 수일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부 동사도 마찬가지로 수일치고요. 자, 등위 접속사 이 다음 동사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등위 접속사를 이렇게 찾아서 세모를 쳐. 그리고 나서 앞에는 연관된 게 뭘까? 두 개의 관계가 어떨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적용했던 팁 중에 비동사 그리고 ing가 벌써 눈에서 보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 1번부터 보면 얘는 그러면 주어를 잘 찾아야겠다. 야, 우리 문장이 주어가 길지만 수식어구를 좀 빼내볼게요. 자, 이렇게 뺐어요. 그 어떠한 물체의 모션을, 그 움직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술은, 자, 그럼 얘가 주어죠.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기 때문에 이지동도 맞습니다. 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서. 자, 그리고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에, 자, 요거는 요렇게 별표를 3개 정도 다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얘는 별표를 이렇게 달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when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when이 있으니까 접속사가 있네.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그럼 접속사는 필요한 게 아니네요. 근데 그럼 여기서 문장을 다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주어로 썼어요. 자, 그다음 필요한 거 뭐예요? 동사가 필요하잖아. 근데 동사 자리에 왜 분사가 와요? 그래서 얘는 맞춰서 수일치에 맞춰서 move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 바로 풀리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건 볼게요. 자,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앞서서 계속 팁을 만들 건데, 그 중에 하나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소리는, 야, 너 여기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뭐를 수식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용어가요, 적용이 돼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럼 얘가 수식하는 게 뭐예요? 동사 수식하고 있잖아. 자, 동사는 누가 수식할 수 있어? 부사가, 형용사는 명사 수식. 자, 여기서 한번더 정리할게요. 자, 형용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이렇게 명사 수식할 수 있고, 이 형식에서, 이 형식 구조가 어떻게 되지? 주어, 동사, 보어잖아. 여기 보어 자리에 누가 올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였잖아. 여기에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는요, 첫 번째,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동사 수식 가능해요. 자, 그리고 형용사 수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사 수식 가능하고요. 자, 요거 요거 팁. 자, 여기서 마지막에 부사가 누구 수식해요? 문장 전체 수식하고 있잖아. 요렇게도 수식 가능하다는 점. 자, 여기서는 동사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쓰이는 게 맞죠? 자, 그리고 3번은요. much more. 이러한 creature is 얘는 뭘 수식해? 비교급 수식하잖아. 자, 우리 비교급 수식하는 거뭐 있지? 막 이모빤스 해 가지고 선생님 앞글자만 했었는데 even 그리고 much, far, 그리고 still, a lot. 이런 애들은 누굴 수식해요? 비교급 수식해. 근데 very는 원급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교급 수식하니까 맞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주어 동사를 잘 표시해야 풀리는 문제였고.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5번에 지금 part, 여기에 s가 붙었어. 자, 그럼 이 소리는 명사에 S가 붙었으니까 셀수 있는 명사라는 소리야. 자, 근데 셀수 있는 명사라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를 보는 거야. 자, 봤더니, 자, few라는 수량 형용사가 있네. 자,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자, few는 few랑 few랑 구분했었는데요. 뒤에가 뭐가 오지?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요. 셀수 있는 명사. 근데 어가 붙으면 뭐라고? 긍정.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긍정문에 쓰이고, 긍정의 일대, 의미일 때 쓰이고, 그리고 얘는 부정의 의미일 때 쓰입니다. 자, 그리고 리를은요, 리를 똑같이, 리를, 리를. 자, 얘는 뒤에가 셀수 없는 명사가 오죠. 그래서 어가 있으면 긍정이었어요. 하나만 더. 자, 여기서 그럼 둘다올수 있는 건 뭐지? 셀수 있는 명사,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그런 애들은 a lot of 또는 lots of. 많이 나오는 것들만 쓸게요. 자, 그리고 plenty of. 그리고 some이나 any,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애들은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둘다올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셀수 있는 명사, 수량 형용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리죠. 팁에서 바로 적용해서 문제 답을 골라내시고, 나머지 보기가 어떠한 문법에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